오늘은 16일, 여기는 인천 청라 생태공원이라고 돼 있는데, 아직 단풍이 좀 남아있어요. 한번 둘러봅시다. 여긴 청라 신도시에서 아주 잘 가꾸는 생태공원이에요. 여기 바로 바다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조성해 놨습니다. 아직 단풍이 진 것도 있고 아직 덜진 것도 있고 파릇파릇한데 저희 단풍은 약간 덜 졌어요. 놀이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단풍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찬란합니다. 그렇죠? 단풍이 떨어져 가지고 경사진 언덕에 단풍이 전부 자 까지 있습니다. 이게 좀 마르긴 말랐네. 이 소로길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어요. 이 소로길이 소로길 한번 걸어 봅시다. 우측에는 청송이네. 좌측엔 일부 단풍이 졌고요. 호수도 있고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 단풍이 전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아주 쫙 널려 있습니다. 이 벤치에 앉아서 사진 찍어도 좋겠는데요. 3시 오후 한 40분 됐어요. 이제 해가 너울너울 지고 있습니다. 조금 일찍 왔더라면 저 아주 활짝 핀 색깔 좋은 단풍을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좀 늦었습니다. 이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아주 발에 닿는 소리가 아주 대단합니다. 이렇게 노란 나무도 있네. 와, 생태 숲을 조성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갈 데도 많고, 와, 여기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. 이제 걷는 산책로도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. 풀로 전부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데.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. 모르죠. 난 이 동네 살지 않으니까.
이 칠레 기록 저 산 가지고 올라가려면 뭐 상당히 거리가 있겠는데. 아, 이 나무가 저기 햇빛이 비치면 아주 좋겠는데요. 해가 지기 때문에 이 나무까지 이렇게 예쁜 나무를 담기가 힘들구만. 가까이 가봅시다. 아, 이건 단풍이 아주 예쁜 단풍이네. 이 단풍 봐요. 우와. 아, so beautiful. So beautiful. 와우, 아주 길이 정말 좋습니다. 단풍길 옆에는 파르더 나무가, 무슨 나무가 있어요? 아, 단풍잎이 바닥에 떨어져서 뭐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. 아주 아름다워요. 대충 둘레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.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. 이 옆엔 바로 여기서 영종도가, 영종대교가 보입니다. 그 정도로 가까워요. 인천 바다 가깝죠. 아, 빨간. 여기도 아주 좋은데요. 단풍 모양은 모양인데 아직 노랗거든요. 이게 단풍이 더 길지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주 아름다워요. 가까이 가서 쏘서 해볼게. 아름답죠. 공원 좋은 가운데인 것 같아요. 아, 저쪽은 이제 바닷가 갈 때도 있는데. 아, 이렇게 가는 길도 있구나. 언덕 가는 길. 여기 잘 해놨네. 나무도 아주 정점이 메타스케 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꽃바르는 데 있네. 걷기가 좋습니다. 언덕이 돼 있어가지고 동산 도는 것 같아요. 동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.
So, so wonderful, so fantastic. Yeah. 그러면 이제 되돌아가 봅시다. 이 둘레길이 한 200m 되는 것 같은데. 이 조성은지는 한 20년 됐다고 합니다. 이 청량 국제도시 이 만들면서 토지 수용하고 이 바닷가 근처에 공원을 만든 건 한 20년 됐대요. 그동안 난 몰랐지. 가봅시다. 좋네. 아까 처음에 왔던 곳입니다. 여기가 왔던 곳. 이 나무가 단풍이 제대로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히겠는데요. 이 나무가 오늘 아주 하늘이 맑고 좋네. 한 두 사람이 나와서 동무하고 산책하고 있어요. 오늘도 단풍길을 한번 찾아서 둘러봤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괜찮죠? 와, 또 이렇게 가까운데 단풍, 좋은 단풍인지 몰랐네요. 자, 오늘 위드 코로나 16일째.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. 여기는 이제 공원 내부인데 여기도 시설을 잘 해놨어요. 남아있네. 잘 조성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또 조성되는 걸 처음 봤네요. 저기 연못도 있고 연못까지 가봅시다. 여기 이제 생태공원이라고 뭐 오늘
그래서 만들어 놨네요, 이렇게. 지금 되고, 응? 호수 위에도 또 잔도끼를 만들어놨네. 상당히 연구 많이 한 것 같아요. 아주 학도 있네, 학도. 학과. 아유, 학교. 식물원도 있어요. 내부 식물원입니다. 그 주인가 이라고 있어요. 생태를 잘 조성해놓은 것 같아요. 물도 있고 원두 막도 만들어 놓고, 대단하네. 좋아요. 자, 오늘도 그래도 공원을 3,000 걸었어요. 아까 시발됐던 데로 왔습니다. 떠나요. 주무시다. 오늘 이걸로 산책을 끝내겠습니다.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견뎌봅시다. 화이팅!